하남시는 동서내륙철도 통과 노선 12개 시군, 300만 주민의 열망을 담은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하고 내륙철도 건설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안시가 중대형 2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수강생 자치회가 이웃사랑 실천 알뜰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서안시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맘 편한 세상을 위한 공감 토크를 열었습니다. 제9주년 세계인의 날을 맞아 제6회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 잔치가 천안시 문성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자민입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내륙철도건설사업 반영을 위한 61만 4,800여 명의 서명부가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시장군수협력체 대표 구본영 시장과 부대표인 임광원 울진군수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동서내륙철도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주민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서명부는 당초 목표보다 205%의 높은 참여 열기로 통과노선 12개 시군 주민의 염원을 입증한 것인데요. 시장군수협력체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300만 12개 시군 주민의 열망을 설명하고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또 천안시의회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동서내륙철도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동서내륙철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부권의 개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통일에 대비한 그러한 그 러시아 철도망과 연결되는 문제 등 아주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그 철도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국토의 중부지역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토론회는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에서 동서내륙철도망 완성을 위한 지자체 역할과 경제성 확보,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배점을 높이는 등의 다양한 제안들로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서안시가 2015년 중대형 2차전지 시험인증센터를 유치한 데 이어 추가로 3개 분야의 시험인증센터와 2차전지 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돼 천안이 명실상부한 2차전지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유치 이전하게 된 시험인증센터는 에너지산업 태양광 등 3개의 인증센터로 현재는 서울과 경기도에 있습니다. 직산읍 테크노파크에 들어서게 될 2차전지 인증센터의 건축 면적은 이번 유치로 인해 2,466제곱미터가 증가된 5,457제곱미터로 확대되고 사업비도 190억 원이 증액된 370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시는 오는 9월 착공해 2017년 7월 준공을 계획으로 실시 설계, 건축공사 입찰, 계약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 2차전지 관리 시스템도 총 180억 원 소요로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그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기업들이 대다수가 많이 서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 2차 관련 기업들이 한 48개, 한 9천여 명의 그 직원들이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서란에 입주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50명 이상의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갖추고 국내 유일의 중대형 2차 전지 등의 시험평가 서비스와 R&D 수행 등으로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전국 제1의 시험인증센터가 될 전망입니다. 시는 이번 시험인증센터 추가 유치로 관련 기업들의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수강생 자치회는 지난 17일 수강생과 주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 실천 알뜰바자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날 바자회는 수강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교육과정에서 배운 솜씨로 만든 작품 등을 선보였는데요. 저희 시민문화여성회가 44기 수강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작품들을 갖고 나와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의 협찬을 받은 의류, 화장품 등과 관내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농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판매해 참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친환경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해 수강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이를 판매해 환경운동을 몸소 실천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수강생 자치회 바자회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과 소년소녀 가장, 사회복지시설 등의 성금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직장맘 지원센터는 지난 18일 맘 편한 세상을 위한 양육 공감 토크를 열고 토론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육아휴직에 도전하는 아빠들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엄마가 늘면서 정부의 24개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제도의 이용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시는 이러한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 동참 일환으로 맘 편한 세상을 위한 공감 토크를 실시했습니다. 직장 맘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개선이 돼야 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시는 2014년 직장 맘들의 고충을 조사하고 공감 토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해 관내 기업체 250개소를 대상으로 가족 친화지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그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가족 친화 인식 개선을 위해 직장맘, 기업체 관계자,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천안시 가족 친화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의 사용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 기업에 대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의 홍보를 결의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22일 천안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제6회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 잔치를 열고 세계인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천안시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축제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시민들 간의 문화 교류를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9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국적, 인종, 문화의 차이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6번째 외국인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구본영 천안시장과 충남도 행정부지사, 정치인, 베트남 주한대사 등 4천여 명의 내외국인들이 참석해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사관을 찾기 힘든 외국인들을 위한 영사 서비스와 출입국 관리소의 정보 박람회, 상담 등이 마련돼 각종 민원 해결과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별 음식 체험 등이 마련돼 한국인에게는 세계 각국의 문화 체험을 통해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유공자 행정자치부 장관상 등의 수여와 다양한 공연 등이 펼쳐져서 더욱 의미가 있는 축제가 됐습니다. 생생정보 시간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가정의 달을 맞아 200개의 행복상자를 천안시에 전달했습니다. 행복상자는 하나금융그룹이 전국 지자체에 도움이 필요한 2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으로 상자에는 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들어있는데요. 시는 관내 저소득층 200가구에게 잘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상자 안 가득 담긴 따뜻한 마음이 상자를 받은 분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평생학습도시 천안시가 오는 9월 3일 제8회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스, 공연, 전시 등 관내 평생학습기관, 단체, 주민자치센터, 학습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함께 열릴 이번 평생학습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안심마을 원성 일동이 전국적으로 널리 명성을 떨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안심마을 시범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원성 일동을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주민자치 사업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원성일동 주민자치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 더욱 주목받는 마을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는 부정 4차 프로지오 아파트를 올해 네 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금연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주민 스스로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자율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함인데요. 서북구 보건소는 현판식에 이어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네요.
천안시 북면은 자연 생태계 복원과 내수면 자원 조성을 위해 경천천 상류 4곳에 어린 참깨 1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충남도 수산연구소에서 길러 무상으로 분양받아 방류한 토종 참깨는 물속의 청소꾼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북면은 참깨를 통해 수중 생태계를 복원하고 건강한 하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마을 앞 개울가에서 참깨를 잡으셨다는 어르신들의 추억 속 이야기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 같네요. 채용정보입니다. KMS에서 전자부품 및 제품 검사원 3명을 모집합니다. 예인 어린이집에서 사무실 청소원, 구조교사, 통학버스 운전원 각 1명을 모집합니다. 슈퍼뱅크에서 계산대 수납원 2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3주 국민식자재센터에서 대형마트 판매원 3명과 택배원 5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MG자산관리에서 청소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햇빛보다 그늘이 더 좋은 때가 됐습니다. 피부 노화인 주범 자외선 A는 한 해 중 이맘때인 5월과 6월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데요. 자외선 차단 방법 꼼꼼히 체크해보셔서 건강한 피부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